국세청이 주택양도전 따로 거주 중인 부모의 주민등록을 분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국세청은 따로 거주 중인 부모의 주민등록을 절차상 자녀의 주소로 옮겨놓은 세대가 부모나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돼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 양도 전에 따로 거주하는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을 분리해두는 것이 별도 세대 입증 등의 복잡한 문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아울러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별도 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.